자, 오늘 우리가 해볼 게임 위치스 돌이라는 신작 콤보 게임이고요. 오디오 좀 줄여주고. 한국어가 있나요? 아, 코리안 있다. 오, 코리안 있어요. 갓겜, 갓겜 인정. 약간 퍼즐인데, 퍼즐 공포 게임인데 약간 점프 스케어 위주로 흘러가는 게임이라고. 내가 좀 점프 스케어 공포 게임은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냥 진짜 그냥 뜬금없이 깜짝깜짝 놀래기만 하잖아. 당연하지. 갓겜 기준 한국어지. 당연하지. 한국어 있으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분위기 잡는 거 뭐야? 위치스 돌하면 이제 마녀의 인형 이런 뜻이죠? 어? 미싱 실종 어린이들. 사진이 어린이잖아요. 약간 그래픽이 칠러스 아트 살짝 업그레이드된 칠러스 아트 느낌인데? 여기가 바로 이곳이야. 폭풍이 오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야, 구글 번역체 뭐야? 먼저 차 뒤에 있는 소지품 상자를 가져와야 해요. 목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소지품을 아파트로 가져가세요. 이사 온 거야? 야씨, 왜 이렇게 느려? 무거운 건가? 아, 그래도 번역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찌는 게 없어. 그거 중에 앉는 것 있어. 야, 앉아서 가는 거랑 걸어서 가는 거랑 속도가 똑같은 것 같은데? 맞냐 이게? 앉은 게 더 빠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것보단 더 잘 걷겠다 이랬거든 평가에서. 오 쉣. 설마 내 방 지하는 아니겠지? 다행이다. 빨간 불빛이 왜 야한 곳이죠? 해명해. 우리 집 어디? 아, 우리 집 어딘지 알려줘야지. 아니, 집 주소도 안 알려줘. 설마 이 문도 없는 여... 이거 그거 아니야? 나 이 맵 자체를 다른 공포게임에서 본 것 같은데? SS인가요? 나 이 맵 자체를 다른 공포게임에서 분명히 봤는데? 에용. 스트레이 캣을 패스로 만드세요. 도전 과제. 세입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설마? 이런 미띤. 아닌데 이거 관리실 같은데요? 어떻게 봐? 읽기. 안녕하세요. 길을 잃으실 줄 알았어요. 고객님의 방은 5층에 있습니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아니, 내가 길을 잃을 줄 알았다고? 엄마야? 안 봐도 비디오야? 뭐야 이거. 5층이래 5층. 좀 어이가 없네. 길을 잃으실 줄 알았다고? 집주인이라고? 1층.
집주인이 길을 잃을 리는 없잖아. 근데 2층 아 뭐 층마다 개를 키우고 있어. 3층 개무시해. 뭐 쭈그리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 어? 누구? 그 우리 집인데. 어 청소 청소 오케이 청소. 아 청소 아 오해할 뻔했네. 청소 오케이. 얘야 니 방은 오른쪽에 있어. 오해할 뻔 도둑인줄. 오쉬 뭐야 처음 온 방이 아니야? 옷도 있네? 그 상자를 화장대 위에 놓아야 해요. 화장대가 어딘데? 이거? 이게 화장대라고? 어 맞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오 쉣! 얼리 멀리! 얼리 멀리 화장실! 오 쉣! 왜 물 나오는 곳 색깔이 똥색이죠? 냉장고 소리 개커. 담배 피나 보다. 아니 내 집 아니잖아. 이제 이사 온 거잖아. 어 뭐야 이거. 아우 걷는 거 개 느리네 진짜. 오래된 냉장고인가 봐. 어? 이게 뭐지? 누가 서둘러 떠난 거 같아요. 같아요. 여길 좀 치워야겠어요. 이 말투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몰입이 잘 안 되네. 외국인이 살았나 봐. 그니까 누군가의 집에 이사를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여기 전에 살던 집주인이 호다닥 어딘가를 간 듯? 어 뭐야 비밀의 방문. 깜짝이야. 오 컴퓨터도 놓고 갔네요? 침대도 있어. 근데 뭔가 허름한 아파트 치고는 좀 약간 굉장히 넓은 편인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함? 있을 거 다 있고 방 평소도 굉장히 넓은데요? 아이씨 그 뛰기 버튼 좀 제발. 아파트 청소하기가 목표네. 화장실도 청소하고 싶은데?
아직 청소할 때가 남았다. 아니 이렇게 금방금방 치우는 거를 어디 더 청소할 게 있나? 어디 남았죠? 여기? 됐다. 아파트가 충분히 깨끗해 보인다.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불이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림. 쓰레기통 어딨어? 이미 들고 있는 건가? 저거 쓰레기통 같다, 그치? 이거네, 이거네. 아, 이거 플레이템 밀리려고 그냥 킹부로 그냥 달리기도 없고 그냥 이거. 문은. 방심할 때 점프스퀘어 나온다. 할머니 사라짐. 무서워. 조심해. 이 게임 점프 스퀘어 대박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방심했을 때 깜놀 요소로 놀려줄 거야. 내가 갑툭튀로 밀어붙인대요. 갑툭튀가 갑툭튀 원툴 게임이래. 그 얘기 하니까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긴장된다. 어 여기 아까 어 빨간 거. 폭풍이 더 심해졌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빨리 돌아와야겠어요. 어 방금 뭐야? 뭐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오는데? 아, 뭐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온다고. 님들 화면엔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 약간 그 공포영화 보면 알지? 불 켜져 있을 때 저 멀리 있는데 불 꺼진 다음에 다시 켜졌을 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 알죠? 그런 연출 알지?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깜빡 한번 할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달리기도 안 하는 주인공은 도대체. 이상한 소리 나, 옆집에서.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아파트를 탐험하세요. 아, 약간 했잖아. 뭘 또 탐험을 해. 아까 다 봤잖아. 다음 소설 작업을 시작해야겠어. 작업 책상에 앉아 다음 소설 작업을 재개합니다. 어떻게 앉음? 됐다. 야, 키자마자 딱 화면이 나오네. 대박. 좋은 컴퓨터인가 보다.
뭐라고 쓰는 거야? 뭐 보이지도 않아. 천재인가? 소설 쓰는데 막 힘이 없는데? 야, 뒤를 보면서도 쓸 수 있음. 대박. 이 정도면 신들린 재능이다잉. 내가 예쁘긴 하지. 뭐, 어! 어? 아이고, 나 뒤돌아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깜놀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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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이야, 해킹! 보이스피싱! 미싱! 어떻게 빨리 꺼! 아! 미치!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라이터를 작작하라 1을 누르세요. F를 눌러 사용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무기 없어, 무기? 밖에서 지금 쿵쾅쿵 거리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어? 어! 어! 어, 불이 자꾸 꺼지는데요? 앉아가보자. 아, 쉣! 가야돼. 으씨, 안 보여. 어! 가야돼. 와! 오! 전기 패널을 확인합니다. 퍼즐인가 보다. 퓨즈가 다 타버렸어. 여기 여분의 전구가 있을 거야. 여분의 퓨즈를 찾습니다. 젠장, 난 이런 일이, 깜짝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까 전구 보신 분? 아니, 말투가 저런데 어떻게 호러게임 더빙처럼 함? 여기 문 열. 게임이니까 가본다. 나 이거 게임 아니었으면 절대 안 들어간다. 웬 창고? 타로 카드 소지. 어, 인형 뭐야? 탈모 인형임. 이게 위치스 돌인가 보다. 어떻게 태워? 태웠다가 저주 받으면 어떡해? 아! 여기 있다. 퍼즐이 옆에 뭐라고 써있네. 53을 만들래, 6개를 사용해서.
53을 만들어. 19, 17, 36, 36, 47. 안 돼. 49, 49, 36, 49. 안 돼. 그러면은 32, 32에 45, 45. 안 돼. 30, 32, 43. 됐다. 어, 아니야? 아, 하나 더 있구나. 하나가 더 있었구나. 아, 그러면 다시. 보자. 28, 28에다가 39. 39, 47. 안 돼. 어,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여섯 개를 다 써야 돼. 그러면 30, 41. 41에다가 49. 안 되네. 다시. 30, 36. 36에다가 44. 50, 안 돼. 36, 47. 애매하게 안 되는데? 아, 애매하게 안 되잖아. 다 써야 되니까. 이래도 안 될 거 아니야. 기다려봐. 32, 32, 43, 43. 28, 39, 39. 40, 44. 아, 1, 자꾸 1 차이로 모자라는데? 이거 귀신 들렸다. 표주가 귀신 들려서 53이 안 나오네. 귀신 들렸네. 30, 38. 38. 49. 49. 38, 44. 32, 41. 41. 47. 아니, 1이 자꾸 모자라던데? 그럼 이렇게 해보자. 36, 36. 이거는 말도 안 되네. 26, 27, 31. 26, 27, 31. 안 돼. 26, 30, 36, 36, 44. 안 돼. 26, 36, 49. 안 돼. 아이.
19 8 27 27 38 44 안 돼. 32 32 40 안 돼. 34 47 안 돼. 다 안 써도 되나? 아니 다 써면 다 써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안 써도 되나? 여섯 개를 다 쓰면은 53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못하는 건가? 기다려봐. 여섯 개를 다 안 쓰고 해보자. 36 36 49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잘해보자고. 26 34 40 안 돼. 19 25 25 40 0 없어. 0 28 34 40 28 34 40 44 여섯 개를 어떻게 다 쓰지? 1이 모자라는데? 어떻게를 해도. 야, 1은 좀 봐줘. 1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잖아. 9는 무조건 들어가? 오케이. 19 꼽고봐. 나 믿어. 15도 무조건 들어가? 오케이. 나 믿어.
굉장히 이지하게 끝냈구요. 아빠! 아파트에 누군가 있는 척 하세요, 그래, 미친. 왜 그러는 거야? 10분이면 빨리 깬 거지, 씨. 아파트에 누가 있는지 왜 확인해? 아까 여기 인형. 아, 여기 불 켤 수 있네? 이거 나중에 여기다 목 매달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 이거 수능 아니잖아, 어? 수능 아니잖아, 수능. 어딨니? 약간 그거 아니야? 집에 이제 밤에 밤늦게 들어가고 밤 다 불 꺼져 있으면은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하면서 들어가는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아씨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제 도둑 나오는 거임. 그러면 없는데 아무도? 저쪽 방 안 가보긴 했는데. 문 잠겨 있어. 상장에서 손전등을 가져올게요. 이게 아니야? 아, 점프 스케어로만 놀래키는 거 완전 어? 허접한 공포 게임인데 진짜로. 아, 퀴즈 겨우 고쳐졌다만 또 꺼졌어. 아, 씨. 뭘 나 때문에 놀래? 어? 내가 조정 못해. 내 손전등 어딨어? 여기 두고 왔어요. 뭔 소리야? 잃어버린 손전등을 찾습니다. 허접한 공포게임 뭐냐고. 손전등 보는 사람? 손전등 본 사람. 기야! 나 무게가 0kg이야. 아니 근데 진짜 점프 스퀘어 원투로 너무해. 좀 약간 무섭게 해줘야지. 그냥 놀래키는 걸로만 하면은 무슨 재미. 설마 그 인형 앞에 있나? 설 마사카. 아, 젠장. 제발! 왜 소리를 내서 이쪽으로 가게 만드냐고. 또 놀래키려고. 어, 나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뭐야, 어디서 소리 난 거야? 아, 아닌가? 여기서 소리 나지 않았나요? 여기서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말이지. 이러고 이제 안 나와가지고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나오려고. 어, 나 하기 싫어졌어 갑자기. 무서워. 안 나오니까 무서워. 준비됐을 때 안 나오는 이 뻔뻔함. 이러고 이제 살짝 안심할 때쯤 나오려고. 어, 손전등. 인형 없어진. 미친. 손전등을 가져온 게 다행이다. 하지만 손전등은 제 소지품과 함께 상자 안에 있어야 했어요. 내가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동안 누군가 내 아파트에 들어온 게 분명해. 1회 눌러 손전등을 작작합니다. 어? 나는 좋아한다. 충격 와플. 마약에 반대한다. 뭐야 이거. 한류가 여기도 퍼진 거야? 이거 삼성 마크 아님? 제너레이션? 크으, K국뽕에 취한다. 근데 손전등이 사거리가 더 길어. 앞, 더 앞에가 보임. 저거 뭐야? 으악! 비명소리는 할머니 집에서 났을 거예요. 할머니가 위험해. 뭐가 사소해! 사람이 비명을 질렀는데. 오! 입구 막혔어 미친. 누구야? 어? 할머니가 여분의 열쇠를 어디다 숨겼을까? 여기지 않을까 보통? 할머니 특징. 할머니들 특징. 이런데 숨긴. 열쇠를 숨기는 전형적인 장소입니다. 노부인의 아파트 여분의 열쇠가 분명합니다. 이런데 아니면 우유곽, 우유 그거 넣는 거. 그런데다도 뻔하지 뭐 할머니들이. 오씨 뭐야. 오! 안돼! 오 다행이다. 불은 살아있어. 할머니가 살고 있는 거 맞아? 거미줄 이렇게 많은데?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야? 어, 화분 밑, 맞아, 맞아, 화분 밑도. 아니면 그, 전기통 앞에 있으면 전기통 안에. 노파의 아파트를 탐험하세요. 우리 그, 집이랑 구조가 똑같네요? 거기랑? 오, 쉣. 1,2,3,4,5,6,7. 뭔가 퍼즐의 단서가. 아까 여기 청소하는 할머니는 대체 뭐지 그러면? 할매가 마녀야? 위치스돌? 마녀니까? 웅크리입니다. 나중에 할매가 막 칼 들고 따라올 때 여기서 추격전하는 거 아니야? 그 그랜마였나? 게임 있지 않나? 뭐야? 즉석 카메라 사진. 위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일부러 글씨를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깨진 건지 모르겠네.
숨소리 나지 않아? 누가 우는 소리 들리는데? 나만 들리? 누가 울고 있어? 어? 아무도 없는데? 아, 저 방 안쪽인가 보다, 미친. 아, 미친! 어떻게. 구멍으로 가볼까? 여기 구멍이 있는데? 오, 뭐야, 씨. 오. 가까이 다가가니까, 오, 이러는데? 이리로 가야 되나 보다. 온다, 큰 거 온다.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환불 받으러 갈까? 무서운데? 오오오. 사주 경계. 아무도 없는데, 여기도? 들어가면 문 닫히고 갇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울고 있는 거야? 설마 이 사진? 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오! 뭘 너 캐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여기서 나갈게요. 다가갔다. 아니야. 어? 뭐야? 쉣. 뭐야? 칼 줄여 있는데 배? 아니 그냥 나갔어야지 왜 들어온 거야 할매 집에 무단침입 왜 했는데 이 허무 흉흉한 세상에 왜 들어온 거야 대체 비명 질렀다고 남의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이 어딨어 아니 너무 점프스 키우잖아 너무하네 앞으로 이런게 계속 나온다 이거지? 뭘 오줌을 싸 내가 님이야 어? 또 들어가 봐야 되나? 대바대가 훨씬 무섭다 대바대가 여기 잘렸어 땀나 더워 근데 익숙해 저 점프스케어는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익숙해져 어, 뭐야 나가야되나? 몇 번 하다보면 점점 무감각해짐 아 또 나왔네 이러면서
또야 이러고. 지겹다 지겨워 하는 거지. 못 나가잖아. 뭘 더 보라고. 다 봤잖아. 뭘 탑업해. 다 봤잖아. 어? 여기 뭐가 있어. 이 페이지가 일기장에서 뜯어낸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 상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잠들면 여전히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언젠가 깨어나서 딸의 모습을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녀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요. 어쩌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책이에요. 딸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책이 어리석은 것을 발견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속삭이는데? 몰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어떡하라고. 다락? 다락이면 여기? 여기 맞지? 다락이면. 뭐 어떡하라고? 이게 아닌가? 다락이 따로. 아 저기인가? 설마 열렸나 이제 문이? 아니면 뭐 아직 내가 뭐 비밀의 문 같은 게 있으려나요? 비밀의 방? 그러니까 다락하면 보통 천장 쪽에 있잖아. 이러다 이제 또 천장 보게 만들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천장으로 시선을 돌려놓은 다음에? 어? 뭐가 있다. 양초 캔들스. 이건 왜 주는 거야? 촛불을 사용하여 방을 밝히세요. 오, 엑소시즘, 엑소시즘. 또 떠나. 익숙해. 겨우 그저. 어! 익숙해. 들어와. 면역력을 길러주고 있어. 내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영역 전개. 촛불 공처. 어 이거 왜 열 수 있음? 이거 왜 열 수 있냐고. 불안하게 씨. 저기서 나중에 뭐 나올 것 같잖아. 익숙해. 열쇠가 있네. 열쇠 모아오나 보다. 두드려보자! 없어. 뭔 소리야? 촛불을 놨더니 레이디오가 켜진다? 꺼버려. 밖으로 나갈 때 덮칠 것 같은데 뭔가? 어? 뭐야? 갑자기야? Did you hear that? Did you hear that? 이러는데? 갑자기 웬 그럴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섭죠? 점프스케어 원툴이다. 너무 원툴이다. 원툴.
피아노 친다. 어제 그래도 좀 밝아졌어요. 익숙해, 익숙해. 어? 가는 게 맞냐? 대놓고 있는데? 없어, 그런 거 없어. 걷기밖에 없어. 가서 같이 춤춰주면 되는 거야? 따라오진 않겠지? 어? 갑자기 인형이 생겼어. 설마 이 인형이 할머니야? 뭘 두 손에 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1년의 숫자 24676415653. 저거 24676413535651 24674135. 오케이, 간다. 아씨, 이거 작아가지고 이거 돼? 올리지 마! 2, 4, 6, 7, 6, 4, 1, 3, 5, 6, 5, 3. 오, 됐어. 꽉! 이지라고요? 고유 열쇠. 아주 오래된 열쇠인데 모양이 독특하네요. 이걸로 빨간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빨간 문? 저거? 아니면 이거? 뭐가 야하죠? 이상한 사람들 말. 빨간 문이 왜 야한데? 이제 나온다. 이제 온다. 한 번 더 온다. 준비해. 준비해. 이 문 아니야? 열쇠 하나 더 필요한데? 너무 대놓고 아니야? TV 소리. 아, 씨, 개 싫어, 진짜. 으! 뭐야, TV에 열쇠가 있어. 작은 열쇠. 이 열쇠는 서랍이나 옷장을 열 수 있습니다. 홀리 몰리. 과카몰리. 또. 안 돼. 아까 그 다락방 그 거기. 익숙하죠? 예상했죠? 어머나. 사진기. 이 페이지가 일기장에서 뜯어낸 것 같아요. 딸이 보여요. 그녀가 다시 보여요. 그녀가 바로 저기 있었어. 딸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내 사랑하는 딸아, 넌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했을 때와 똑같아. 네가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했을 때처럼, 살아있었을 때처럼. 카메라다. 이 카메라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아이의 사진을 찍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저주한 첫 번째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표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헉! 그건 좀...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를 찍으라는 것 같죠? 저 문을? 저기가 어디야?
여긴가 보다. 이렇게. 자, 다들 준비해! 다들 준비해! 핫! 어? 어떻게 했어? 핫! 든 거 아니야? 찍었잖아. 어떻게 봄? 뭐야? 찍었잖아! 더 가까이 가야 되나? 어? 맞네, 맞네. 가까이서 해야 돼, 가까이서. 오! 사라졌어. 약간, 호크룩스 같은 건가? 침대, 아까 거기네. 죽으려 가는 곳. 피 뭐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누가 죽은 건가? 자, 이제 또 올 거야. 무조건 오게 돼 있어. 할 수,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뭐가 됐? 누구세요? 못 가나? 어 뭐야? 이 페이지가 일기장에 떠드는 것 같아요. 내가 딸의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헉, 사라졌어. 일어나! 일어나! 김치! 오! 찍을 때마다 피가 생기는데요? 나 너무 무서워. 나 안 할래 게임. 점프스케어 공포 게임은 별로야. 분위기로 무서워야지. 이렇게 그냥 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만 놀래키는 건 하수라고 하수. 또 나와봐. 어, 울 거지 않아? 갑자기 으악! 하면서, 어? 슈샥! 다음! 의자? 저 뭐지? 저 뭐, 의자 맞지? 아까 텔레비전에 있던 거. 열쇠인 것 같아. 저거 다 찍으면 뭐 열쇠 요거 방문 여는 게 나올 듯. 저거 위에 있는 거. 거실 의자인 것 같아. 거실 의자에서 TV 보이게. 누구세요? 누구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김치!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다 알고 있어. 나와라. 거기 옆에. 옆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어, 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어. 또 속삭여, 또 속삭여. 나와라. 마지막 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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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는 거 다 안다. 나 갈 때 놀래킬 거 다 안다. 나 알아. 그 앞에 있는 거 다 알아.
그 옆에 있는 거 다 안다. 아니야, 더 가까워야 돼. 찍었죠? 어? 저 뭐 또 생겼는데? 낙서 그 앞에 또 있는 거 다 안다. 방심하게 한번 나와서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나올 거 다 안다. 오케이 내놔 열쇠. 오. 오. 아까 열쇠랑 똑같아. 어,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계세요? 계세요? 오! 안 돼! 안 돼! 누구세요? 스토플, 스토플, 스토플. 위자보드가 있는데? 시발, 화가 좀 보고 있어.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 내가 봤을 때 사진 찍는 거거든? 사진 찍으면? 아닌가? 어, 뭐가 있다. 어머니의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책 근처에서 오래된 추금기를 발견했어요. 그 비닐에는 죽은 영혼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적혀 있었어요. 그 지침을 아주 주의깊게 따라야 해요. 이렇게 하면 딸과 다시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 지침. 첫 번째 레코드판을 재생하세요. 레코드 어딨어? 어딨다. 죽은 영혼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담긴 첫 번째 비닐입니다. 재생! 노 바로 미역! 어. 거울이 다음 단서를 알려줄 거래. 두 번째 레코드를 찾으세요. 사진을 찍은 거겠지? 거울 뒤에 있나? 뭐지? 거울이 다음 단서를 알려줄 거라는데? 어! 어! 뭐야? 어, 뭐야? 나왔어. 잠깐만. 비밀번호가 있는데? 어 뭐야?
그러니까 A, B, C, D 순이겠죠. 3 3, 2 3, 2, 8 3, 2, 8 3, 2, 8, 5 3, 2, 8 5, 6 3, 2, 8, 5, 6 3,2,8,5,6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3,2,8,5,6 반대인가? 3,2 8, 5 어? ABCDE 맞잖아. ABCD 맞잖아. 3 2 8 맞는데? 뭔가 지워진 걸까? 글자 같은 게? 가 사실 8이라면 3이 아니라 328556인데 328556 뭐죠? 오라라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해볼까? 3, 5 어? 이거 열린다 뭐야 빛 이 빛은 딸에 비치면 틀림없어요 3 3, 5, 8, 2, 6 3, 5, 8, 2, 6 3, 5, 8, 2, 6 해보자 3, 5, 8, 2, 6 근데 근데 뭐지? 요 부분이 아닌가? 요 위로 해볼까요? 3 근데 아닐텐데 3, 2, 8 5 6 한 번만 더. 3 2 8 5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왜 아니지? 아! CD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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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유가 있었네 CDBEA C
디 비 에 이 에 씨 디 비 3 5 2 아 6 3 헷갈릴 수도 있지. 헷갈릴 수도 있지! 이것은 두 번째 비닐입니다. 이것으로 의식을 수행하고 딸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깜짝이야, 씨. 돌려, 돌려! 레코드판! 재물에 맞춰야 된대. 설마 내가 재물이야? 아 이거 빌 이거 아니야? 개인 소지품? 소지품 여기다 넣어. 사진? 예전에 앨범에서 찾은 사진이 있을거래. 아 이게 딸이었구나. 이게 딸 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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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근데 내가 딸과 대화를 해야 될까? 내가 할머니도 아닌데? 안 심심한데? 이제 말하래! 할말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저 할 말이 없는데요? 엄 엄 엄 안녕하세요? 영혼과 대화 의자보드로 2를 눌러 영혼과 대화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데이트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오! 예스! 오! 예! 물건에 묶여있나요? 답변 없음. 묵비권 행사 중. 그렇다면 어떤 물건에 묶여있나요? 답변 없어? 오! D 저 뭐야? 도! 돌! 돌! 인형! 무엇을 찾으세요? 너 이런 거 아니야? 에프 FL? FL? FLE? 프리? 자유? 프리스타일? 프레쉬 플래쉬 살? 당신의 딸인가요? 아니 이러는 거 아니야? 답변 없음. 잘못 부른 거 아니? 대답해. 네가 딸이냐? 갑자기? 왜 그래? 화나 그러다가. 답변 없음. 오! 화나 떠졌다. 굿바이래. 오! 왜 자극해? 안 돼! 오! 딸이 다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되찾고 싶다고 했어요. 살이 있는 진짜 몸. 그게 설마 나야? 진짜 몸을요.
그녀는 감정이 없는 나무 눈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설마 이 모든 게 할머니 함정? 내 몸을 가지려고? 근데 내 젊고 신선한 몸을 내줄 수 없어.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머나.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다 비켜. 마네킹 녀석들. 얘가 좀 이상한데? 뭐 들고 있다. 열쇠. 이 열쇠로 지하실을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내가 거기로 내려가길 바라는 걸까? 길막한 거 봐. 길. 아! 익숙하죠? 뒤질래 이런다. 그냥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하실로? 밖에 나왔으니까? 어머나. 직접 해봐. 방송으로 보는 거랑 같나? 직접 해봐. 또 살아날 거잖아. 또 갑자기 움직일 거잖아. 직접 해봐. 근데 이거 주민들 다 어디 가고 남았나 뭐? 그러지 마라. 지하철 안 가는 수가 있다. 그러지 마라. 마네킹이 뭐가 예뻐.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 익숙해. 뻔해. 뻔해. 너도? 여기 고양이도 막혔네. 고양아, 어디 갔어? 구해줘. 이거 없지 않았냐? 이거 아까 없지 않았어요? 아까 여기 빨간 문이었는데 빨간색 빛이 사라졌다. 똥물 뭐야? 물새 심지어. 이거 들어가면 몸 뺏기는 거 아니야? 파스모포비아. 나 미쳤다. 피.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마라. 안녕하세요? 다리가 없으신데. 갑자기 살아나실 거 아니죠? 이것도 진짜인데요? 마네킹이 아니라? 조졌다. 아니, 살아날 것 같은데, 지나갈 때? 이럴 것 같은데? 손전등이 고장났습니다. 라이터를 사용하십시오. 계세요? 왜 갑자기 고장나고 난림? 눈치 보는 거 뭐야, 눈알. 라이터가 근데 바로 앞에까지밖에 안 보임. 멀리 안 보임. 내 눈치콘이랑 비슷하네.
그림자복도 콜라보라이터야. 이런 데다 풀 못 붙이나? 손바닥. 어떡해! 왜 이렇게 넓어 지하실이? 카타콤이야, 카타콤. 나라에서 이런 거 규제 안 하나? 오. 어? 어? 익숙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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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갈까? 여기 피가 있거든? 일로 가자 우리. 오히려 귀신이 있는 쪽이 안전할 수도. 어? 막혔나? 뭐가 있다. 열쇠. 아! 어머! 하나도 안 무섭거든? 뭐. 딸인 것 같아. 응. 아까 딸 사진이 저거였잖아.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딸이네. 뭘 할 수 있는데, 나와서 놀래키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럼 난 역행인 건가? 내 몸을 원하는 거 보면? 난 여자일지도? 딸이 남자 몸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 어, 이게 아까 거기 아니야? 아까 거기잖아. 아, 아까 그, 여기 몸뚱이밖에 없는 놈. 이거 개수상한데, 이거. 조심. 저게 의외로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여기에 내가 성별이 나오지 않았잖아 게임에. 하지만 뻔하게 다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뻔한 요소로만 놀래켜주는데. 그게 점프스케어라 문제지. 갑자기 여기서도 이제? 문 열 때쯤? 꾸악! 에? 아니? 이제 끝내자! 어디까지 돌리려고? 주인공이 딸이라고? 내가? 그러면 서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반전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남은 거지? 뭐 더 탐험할 게 있나? 다 본 거 아니야? 설마 얘한테 다가가서 뭐 말을 걸어야 한다던가? 어, 여기 뭐 있다. 아, 아니네. 정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다 나왔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거야? 나는 당연히 나가는 문 열쇠인 줄 알았는데. 근데 목표가 지하실을 탐험만 세우니까. 열쇠를 먹고 뭐 하나를 더 먹어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서 소리 난다. 여기가 내가 열쇠 먹었던 데 아니야? 그치? 여기를 못 가나? 오오오 렉 뭐야 렉 뭐야 오 렉 근데 이상하다? 아까 분명 어? 아 여긴가 보다. 싫어요. 싫어요. 손이 없나 봐. 아니 싫어요? 뒤에 무너졌어. 누가 울어? 이생자의 마지막 유언이네요. 유용한 정보가 헉. 내가 처음 그게 아닌가 본데? 이 사슬은 매우 불편하지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숫자와 함께 이상한 기호가 있습니다. 아마도 숫자는 그녀의 현재 희생자 수를 나타내지만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어디? 9. 사람이 만세 하고 있고 9. 와 목이 없어. 목 잘렸어. 사람이 만세하고 있고 9. 지하실에 가둬두고 막 했나 본데? 되게 무서워. 이거다. 사람이 만세하고 있고 9였잖아 이거. 이건가 보다. 근데 9는 뭐지? 9는 뭐야? 몰라 문과가 만들었나 보지 게임을. 그녀의 현재 희생자 수를 나타낸다. 뭔가 다른데도 힌트가 있나? 아, 일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뻔하죠? 안 보여. 중앙, 가운데 중자에 7. 가운데 중에 7. 무엇이 중헌디? 가운데 중 이거다. 오케이. 깟!
누가 발소리가 나는데? 어. 나 말고 발소리가 나는데? 그치? 나 말고 누가 있는데? 뭘 몰라 들리잖아. 가까워진다. 어. 어. 어떻게 만나면 안 되는 걸까? 피해 가야 되는 걸까? 피해 갈 수가 없는데? 아 왠지 돼지 같은 뭐 괴물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니? 안 무서워. He tried to hurt her. 그는 그녀를 해하려고 했다. 어? 아까 그거잖아. 다리 없는. 노파는 미쳤습니다. 그녀의 딸은 사라졌습니다.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인형이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녀의 뇌를 썩히고 있어요. 이건 딸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존재야. 그걸 파괴해야 해. 이렇게 하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걸 누가 나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대체? 누구지?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딸을 없애길 바라는 식구도 당해버린 거야? 어, 똥물. 지하실 똥물. 친구도 사실 여린 친구 아니었을까? 안 무서워. 면역이야 면역. 데미지 없을 무. 직소 같다. 직소 트랩. 게임을 시작하세. 게임을 시작하세. 넌 평소에 인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저는 매일 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딸이 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무덤을 파서 딸의 뼈를 사랑하는 고향으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인형은 딸이 아니라 악마예요. 너무 늦기 전에 쫓아내야 해. 어떻게 쫓아내? 불에 붙여볼까? 인형을 태울 연료캔을 찾으세요. 이거 아니야? 야, 그냥 붙이면 되지 뭐 연료캔을 찾아. 잘 타겠구만, 씨. 아! 내 딸을 해치려고 했잖아. 아니, 저거 귀신이 아니라 진짜잖아. 어, 잡혔어. 어떡해. 어? 갈고리 걸림. 도움! 견제단!
The next victim. 다음 희생자. 며칠 후. 어? 아! 난 죽었나봐. 또 다른 희생자가 왔네. 아, 이 할매가 계속 방 주인이고 계속 희생자를 들이나 본데? 미친. 조심합시다. 여러분, 자취방 고를 때는 조심합시다. 할머니가 진짜 범인이었네. 아니야 아니야, 도루마무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게 엔딩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희생자들이 계속 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끝나지 않을까. 아니 거기서 천번 어? 죽었다고 처음으로 돌리는 그런 게임 어딨어. 당연히 아니겠지. 어머나. 사실 내 방도 이래 이렇게 생겼던 거야? 며칠 후인데 겨우 며칠 만에 이렇게 됐다고? 마지막 챕터 완료. 별거 없네. 그냥 점프 스퀘어 말고는 속이 빈 강정 게임이네. 멀티 엔딩일 것 같진 않은데요? 테마 엔딩이 있을 것 같다고? 옐로캔을 어떻게 찾아? 거기 없었는데? 계속이 없는 거 보면은 없을 것 같아. 한번 볼까? 위치스 돌. 엔딩. 위치스 돌. 엔딩. 뭐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 나도. 이게 그거일 것 같아. 따로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정보가 없는 거 보면 이거 엔딩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본 아주 무서운 게임 위치스 돌이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었고요. 점프 스퀘어 원툴 후반 가면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도 안 놀랬죠? 별로 안 무서운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유바 유바.